마켓 무버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경기 부진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부양책이 중국 경기에 급 반전을 이뤄주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화학주 분위기 전환에는 충분한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화학주는 중국의 경기 흐름과 함께해 왔습니다. 중국과 선진국 소비와 관련이 높기 때문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주가와 중국의 주가지수 상관관계 살펴보셔도 강하게 연동된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KB증권은 이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단기 3개월 비중 확대로 의견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이번에 내놓은 중국 경기 부양책이 현금 지급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이에 따라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 소비 증가가 10월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들리는데요. 10월에서 12월에는 따라서 화학 제품의 마진 개선이 기대되면서 4분기에 석유화학 수요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4분기부터 또 석유화학 업종의 실적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증권사에서도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화학주에 대해서 IM증권 측은 23년 4분기를 기점으로 3년간의 길었던 다운사이클의 종료기간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업 적자 규모도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폭은 좀 작긴 하지만 하반기에도 이러한 적자가 축소되고 있는 추이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틸렌 증설 규모의 경우에 연평균에 항상 1000만 톤이 넘게 치솟았던 규모인데 올해는 520만 톤, 그리고 내년에는 430만 톤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틸렌 증설 규모가 급감하게 된다면 석유화학 업종에는 또 긍정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 밸류에이션도 역사적 저점에 있어서 뭘 사도 부담이 없는 상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적 기대가 유효한 업체 위주로 비중 확대를 권고했는데요. 그 업체들로는 금호석유와 롯데정밀, 유니드 꼽았고요. 또 효성 TNC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만큼 추천할 만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또 온기가 퍼질 것으로 기대되는 석유화학주 살펴보셨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T알파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현재 2%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KT알파 간만에 좀 인공지능 이슈가 나와서 오늘 좀 상승력이 나왔다가 조금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KT와 MS와 함께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하나 또 한국형 문화산업에 좀 최적화된 AI 모델과 서비스를 이제 공동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이제 KT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개발에 나서는 어떤 그런 이슈가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분야의 향후 5년간 공동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KT 쪽에서 인공지능 이슈를 만들 때마다 상승력이 나오는 종목이 바로 이제 KT 알파인데요. 이 KT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와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국내 최초로 이제 데이터 방송 티커머스 채널인 KT 알파 쇼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정적인 매출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어서 모바일 상품권, 이 기프티 쇼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고 또 IPTV나 스마트 TV, 태블릿 PC 등의 이런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중심인 영화, 드라마 이런 콘텐츠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이 KT에서 지금 인공지능 이슈를 하나 좀 만들어내면서 수급도 일정 부분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실적을 보시면 지난 2022년에 연간 영업이익을 98억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123억. 근데 이번에 이제 2분기 누적으로 무려 174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전년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올해 큰 폭의 어떤 실적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매수는 지금 현재 한 4,180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 4,150원 이하로 4,150원 이하로 4,000
5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4,650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AI로 움직이고 있는 KT 알파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가 약간 하락세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1만 8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가가 뭐 등락폭이 좀 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스펀덱스라는 시장 자체에 있어서 중국 기업들과 상당히 좀 경쟁을 좀 해야 되는 좀 구간이 좀 있었죠. 요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스펀덱스라는 게 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브랜드 X의 이제 잭스믹스도 마찬가지고 안다르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면 스펀덱스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펀덱스에 대한 수요도 좀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수요가 좋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뭐 스페셜티라 해야 되나 고보 가치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너도 나도 스펀덱스 시장에 끼어들었고 그러면서 이게 치킨 게임이 어느 순간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마진율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판매량도 좀 떨어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뭐 그래도 이제 스판덱스 쪽으로는 글로벌 1위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제품 진로 봤을 때도 세계적인 1위가 어디 뭐 효성 TNC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중국 기업이라면 이제 화웨이라는 회사도 있고 예, 뭐 일일루라는 회사도 있고요.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뭐 그 회사 이제 메이저급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메이저급이랑 지금 이제 뭐 효성 TNC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 재고량이 예, 약 30일까지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재고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좀 시장 자체가 좀 중소기업들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메이저 기업들 간의 경쟁이 좀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서 좀 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좀 생기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지금 뭐 남미 쪽이라든가 지금 의류를 생산하는 쪽에 보면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스판덱스 판매량을 조금씩 최근 들어서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스판덱스뿐만 아니라 여러 직물들을 다 지금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되자면 동사의 앞으로의 성장성,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치에서는 좀 우리가 매수를 좀 해도 괜찮은 위치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자, 차트를 보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계속해서 널뛰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반복되면서 널뛰기 흐름을 좀 계속해서 좀 보여줬고, 최근에도 보면 주가 움직임이 좀 좋지가 못한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좀 확대되면서 다시 추세를 상승 추세로 좀 전환시켰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단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그래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냐. 적어도 전 고점까지 어떻게 보면 박스피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전 고점 부근 40만 원 부근까지는 일단 우리가 좀 열어두고 룸을 열어두고 좀 대응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뭐 스판덱스 시장이 이렇게 좀 메이저급들과의 경쟁으로 좀 치닫게 된다면 일단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너무 과도한 치킨 게임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대한 마진율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리가 효성 TNC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효성 TNC 40만 원대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기업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3% 가깝게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이제 화장품 관련 주죠. 이번에 갖고 온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화장품 섹터가 한 번 정도는 좀 수급이 강력하게 붙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와 보았습니다. 일단 이번에 보면은 지급 준비를 최근에 좀 0.5% 정도 이제 인하하면서 190조 이상 이제 자금을 조금 이제 푸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거기에 정책 금리까지 0.2%까지 인하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중 은행들의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해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만약에 이제 시중 은행들이 금리를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 0.5% 내외로 지금 일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중국 경기 부양 수혜 관련 화장품 관련 섹터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오프라인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올해는 또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한 두 배 정도 전년 대비 두 배 정도 지금 늘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은 원래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좀 눌릴 거였다면 오늘 조금 하락이 나오면서 눌릴 수 있는 포지션이었는데 오늘 눌리지 않고 잘 버티면서 한 2.9% 정도 지금 상승 마감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 한 11,1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시세가 세게 나오면 12,3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계속해서 잘 간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